오늘 우리 은혜 받고 청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제27차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남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오력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에 진행될 우리 예원 선교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올인원 축복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1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배에 떡이 한 개밖에 남지 않자 또 불신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지 못하고 금방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또 걱정하고 대책 세우는 근심하는 것이 훨씬 익숙한 그런 창세기 3장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것이 이해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깨달아지는 영적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영적인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을 타다 보면 아,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올인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인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 안에 여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기능을 또 하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체형 제품들 굉장히 시중에 이 편리성 때문에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속옷도 있고 올인원 화장품도 있고 샴푸도 합쳐서 나오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제품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서 이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돈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고 성공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단 한 가지, 바로 그 복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의 장막터를 넓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서는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의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인은 아닙니다. 그는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바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바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굉장히 간절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침투해서 굉장히 잘못된 교리,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표본으로 이 골로새서를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교묘한 말로 속인 최초의 사건이 이미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 언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행위,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유일한 금지 조항,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기억장치로 피조물 인간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반영의 마음만 품지 않았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하와의 실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하와의 실수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언약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대적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의 대꾸를, 그 말에 대꾸를 했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보암직스럽지 않았고 먹음직스럽지 않았던 선악과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순간 훅 하와의 눈에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선악과 범죄로 변질시키면서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 한으로 전달하지 못했고 하와 역시 이 언약을 받을 때 정보 수준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매주일 52주 강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늘 생각하고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받아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생쌀로 받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 목사님께서 누구적 원리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듣고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쌓다 보니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생쌀이 아니라 반드시 누적 원리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 본부 합숙을 한 8년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렘넌트 중에 어떤 아이가 왔으면 무슬림 여자아이가 왔어요. 그 당시 9살인데 사실은 4학년부터 올 수 있는 합숙을 좀 학년을 속여서 왔는데 이 아이가 그 무슬림 이슬람의 지도자는 우리가 이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맘의 딸이었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9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 이슬람 사상이 고스란히 이 사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아이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이 공부하러 갈 때 이 무슬림 교리 공부하러 갈 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버스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엄마가 해초리를 들어가지고요. 거기도 해초리를 들더라고요. 진짜 다리에 생채기가 날 정도로 아이를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이 아이는 저희와 연결이 되어져서 합숙까지 오고 또 영접을 하고 이 무슬림 복음화라는 비전을 붙잡았던 아이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봤던 것은 야 우리 렘넌트들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검정색 돼서 교회 짠 하고 와서 한 3, 40분 메시지 들었는데 아직 흰색이 안 돼요. 아직 짙은 회색인데 또 세상으로 가. 야 이거 언약을 우리가 한으로 받지 않고 이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고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 무슬림 이길 수 없겠구나. 이거는 게임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전달받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나의 것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역시 올인원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표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저 아담과 하와 본 적 없습니다. 저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전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아담과 하와를 세웠기 때문에 정복권과 주도권이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곧 땅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죄라는 문제가 모든 문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자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철학과 육체의 할례,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역시 이번 주 광대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지금 현재 모든 현장들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그리고 성경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인간 예수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0% 인간 플러스 50% 하나님, 그런 분 아니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이러한 인성과 신성이라는 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성이라는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부활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문제를 완벽하게 만족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안에는 여러 번의 이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연구하고 돋닦고 고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특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어느 날 교주가 돋닦다가 깨달은 그런 신흥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만세 전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시대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성취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성취가 없으면 그 약속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취가 됐다?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경험에 끝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52조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매주 강단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역사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이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만 각각의 독립된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일관되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여러분 구하다, 그 구자에다가 사다, 그 살속자거든요. 값을 주고 노예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어떻게 속량 받으셨습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구속함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어떻게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 어떻게 속량받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래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그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외침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보장받는 모든 종합적인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 입학시험이 감사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지만 우리가 가상으로 만약에 천국 입학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항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그 수많은 죄를 여러분 어찌하고 이 천국에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자, 구원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100번 만들어둬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교 같다고 전 세계가 수만 번 결의를 해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많은 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의 올인원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올인원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족보, 그 계보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속으로 우리의 완전한 영적 배경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부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를 원창조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이것은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개념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처럼 연합관계,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지혜와 지식의 보화, 지혜와 지식을 오늘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 지혜라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단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놓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본문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세움을 입는다는 원어 자체가 여러분 현재형 동사입니다. 세워가는 일을 한 번만 하지 마.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계속 세워져 가야 한다. 강단 말씀의 누적 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단의 흐름과 영적 훈련 속으로 들어가서 끊임없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과 일본의 그 렘넌트 사역 때문에 순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현장에, 그 미국 현장에 펜스테이스 칼리제라는 회장 갔을 때, 그건 굉장히 교수진들, 그 다음에 이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아이들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어서 갔을 때, 그때 내용이 매춘, 마약, 자살,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 이런 성경, 여름 아시겠지만, 공과 공부 책 교재들이 시중에 나온 것들 보면 뭐 혼자서요 잘해요 이런 수준이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뭐 일을 잘 닦아요.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우리는 갖고 갔는데 막 매춘, 마약, 도박. 저 완전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와가지고 애들한테, 순수한 애들한테 이거 전원도시 와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뭐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방 백신 말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성교육 뭐 그거 하라고 가르치냐? 예방 백신이다. 안 먹혔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전원도시 안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마약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장이었고, 속속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아픔과 상처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지식이라는 이면 아래 체면 속에 덮여 있었어요. 그 교재 그대로 들고 일본 건너갔어요. 일본에서는 우리를 엄청 환영해줬어요. 우리의 시원한 이 현장 이야기를 해준다면서 저희들 엄청 반겼습니다. 같은 복음과 현장 스토리를 갖고 갔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환영을 하고 누군가는 밀어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체면의식,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하반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뜻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만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러분 결론 내리셨습니까? 네. 내리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인 것을 결론 내렸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 모든 것이 있는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있다고 분명히 아멘 외쳤는데 걱정 있습니다. 예, 아직도 미결 사항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다가 어쩌다 예수 한번 찾는 어쩌다 복음 되시면 큰일 났습니다. 예, 내 주장,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데요. 오늘 이 자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놓고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문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기 응답의 자리로 건너와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셔야죠. 근데 대부분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놈의 자식을 좀 바꿔보려고 조바심 내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예,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 삶과 사실은 진짜 속마음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영과 육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 필요합니다. 그냥 복음 체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 충분성, 완전성,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런 24단계가 되어지면 이제는 25를 넘어 영원 속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실적으로 성령으로 개입하실 이유가 드디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 쫓아가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모든 것 쫓아가지 말고 복음 하나만 붙잡으면 다 따라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복음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합적 축복은 전도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사단의 전략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복음을 종교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인들 구원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그 구원을 기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는 계속해서 내 의의와 공로를 앞세워서 자신의 의의를 쌓아가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의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바로 영혼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경계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시죠?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다 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간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인생입니다. 자, 아까 제가 다민족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방문한 우리 다민족들이 사실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장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의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거에 놀란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서 좁혀가요. 이게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신약은요,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오신 거거든요. 오신 그리스도. 그럼 그 오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가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느 책을 하나 봤는데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서 봤을 때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이고 15명은 비만으로 살아가고 자가용을 가진 분들 여러분 계시죠? 이거 7등입니다. 7등.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자에 속하고요. 100명 중에 한 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 이걸 이제 전 세계를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해서 봤을 때의 비율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찐 복음을 아는 자는 없고 이 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는 더더욱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자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수리바퀴처럼 한 수리바퀴처럼 성령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린 당연히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원교회 4대 장막터, 교회와 지역과 237과 골육의 이 장막터를 넓히는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아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스타트만 2025라는 또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 바로 교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닥다리가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예원교회, 좋은 교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늘 딱 두 가지 기준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췄니? 정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는가?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교회인가? 이 두 가지가 확실하면 여러분들 고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원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넘어서 영혼까지 보장된 모든 올인원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성경적인 셋들을 다 갖춘 교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가는 길이 어느 순간 가는 곳이 그냥 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성경적인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값 하는 우리 예원교회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죠? 와봐라. 와봐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한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증거할 수 있지만 와라. 와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주는 강단 말씀 들어봐라. 정말 담임 목사님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이 문화 속에 이 복음을 접할 때 우리가 정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위원회가 정말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원의 부흥운동에 아주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다 제자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됐을까? 제가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일단 교회 데리고 오면 다 산다. 일단 교회 일단 데리고 오자. 이 원리가 그냥 청년들한테 딱 박혀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다 정말 그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사실은 우리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데려오기만 하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맞다면 여러분 살리지 않겠습니까?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과 그러한 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정말 마음껏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무당 출신인 분이 오셨어요. 와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의 전도를 받고 여러 교회들을 찔끔찔끔 다녀보기는 했지만 아직 현역은 무당이에요. 이분이 예원교회 다녀온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지 아세요? 우리 교회 딱 다녀와서 다녀온 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본인이 섬기고 있는 할아버지신 그 할아버지신이요 엄청 죽도록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문 앞에서 거의 죽음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간신히 기어서 집으로 들어갔대요. 나 이 교회 절대 앞으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는 그 할아버지신이 두들겨 팰 정도로 그렇죠. 이 교회만은 안 돼 이건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와 우리가 진짜 찐 복음 가졌어 이거 알려준 거거든요. 참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원에 여기 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언제 우리가 여기 뭐 앉아있을 체질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오는 분들 보면 교회 앞까지는 왔는데 못 들어가. 교회까지는 왔는데 머리가 무지 아파. 여기까지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은 올 수 있는 이유보다 안 올 이유를 들기 시작하면은 못 올 이유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원의 뜰에 앉아있다라는 거, 여기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 새가족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의 골육전도의 모델이었던 안드레,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의 사용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 역시 친척 나다나엘, 와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언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 들어가서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신에 찬 초청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만났는데 너도 와서 한번 확인해봐. 확신 있는 초청을 하거든요. 얼마 전 대교구에서 단결자들 초청하고 새가족들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가족국에서 제가 영전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가 끝에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답을 드릴 자신이 있사오니 마음껏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주교육 들어오십시오. 막 이랬다니까요. 약장사처럼 정말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정말 103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막 보조의사까지 딱 놓고요. 막 아 재밌어요 하면서 막 박수까지 쳐주시더라고요. 너무 뿌듯하고 힘이 팍팍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열등감에 자존감 제로였던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저를 살렸거든요. 이 복음이 저의 자존감의 게이지를 올려버렸거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한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택동 공상주의자는 꿈을 꿔도 공상주의 꿈을 꿔야 돼. 콜라 개발 창업자 코카콜라 존 페머튼이요, 내 피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여러분 그 엄청난 당뇨지 않습니까? 내 피에 코카콜라 흐르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겁니다. 와, 나 이거 문구 생각날 때마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니 이 복음이 건강기도 안 좋은 코카콜라보다 더 못한 거야? 왜 이 복음이 역동성 있게 우리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할까? 요즘은 제가 좀 미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아들어요. 미치고 싶어요. 제가 옛날 우리 333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거의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굳이 제가 그때 한 50명 정도 했다요. 근데 그때는 막 제가 엄청 집중했어요. 이거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으면 성도들한테만 전도하라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목회자인데 나도 같이 현장을 뛰어서 같이 그 현장의 애로사항도 같이. 이거면 우리는 늘 양들에게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미친 듯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정착이 어렵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보험망 막 굉장히 1등하는 사람들 보면요, 5방 10콜이더라고요. 숫자로 5, 한글로 방, 10콜. 하루에 5명 방문하고 10군데 전화한다. 그게 이제 그 보험왕들이 됐던 구호거든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생보험을 설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 설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신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영원까지 보장된 영생보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사후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를 주신 거거든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예원 선교 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막연한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237 복음화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성교 ARS 070-060-700-0237 누르셨습니까? 저 몇 번 눌렀습니다. 마음 같아서 지금 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누르세요 하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꼭 참겠습니다, 여러분. 060-700-0237 누르십시오. 23,700원 나갑니다. 아니 우리가 뭐 말로는 성교 하면서 그 손가락 하나 안 누르면서 뭐 어디 뭐 237 어디를 가키려고 그러십니까? 앉아서 성교에 동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후원 계좌 주보 1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그것까지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보셔요 여러분. 자, 전도와 성교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실 이거 축복 안 주셔도 우리는 많이 빚어도 이제는 불평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합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이고 분명한 언약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포유동물이고요. 사막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미어캣. 여러분 미어캣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 미어캣 이 동물은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바로 all for one, one for all. 이 구호를 가장 잘 지키면서 사는 동물들입니다. 아, 쟤네들이 저렇게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먹이 피라미드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뭐죠? 먹이 피라미드 아래에 있다는 거는 천적이 많아요. 천적이 많으니까 늘 이게 순번을 정해서 보초를 쓰, 보초 쓰는 거예요. 예, 보초를 쓰는데요. 자기 순번이 오잖아요. 그럼 아주 작은 위험에도 막 경고, 소리를 내서 경고를 해준대요. 그리고 적이 공격하면 자신의 몸으로 동굴 입구를 막아서 동료를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럿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 입구를 자기 몸을 말아가지고 동굴 입구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마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다른 암컷들이 신기하게 젖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같이 그 한 마리를 같이 먹인대요. 야, 이거 정말 미몰인데도 여러분 분명히 배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적과 싸울 때는 함께 힘을 합쳐서 물쳐버리고, 자, 한 마리는 전체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전체는 한 마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 말은 쉽습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는 미션입니다. 다시 하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복음 공동체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는 미어캣처럼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전도와 선교 안에 조건적인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한번 사는 인생 속에 영적인 올인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